맛있네. 아, 취한다. 안녕하십니까, 캐스터 이규래입니다. 오늘 다이노스 워드 딱 하나의 키워드만 가지고 나왔습니다. 바로 단디마셔. 단디마셔에 대해서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요즘 이 야구장으로 오시면 단디마셔가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. 술을 좋아하는 저로서 이 단디마셔 어떤 맛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. 언박싱을 해 보려고 합니다. 정면을 보시면 이 단디마셔 이 알코올 도수는 6도고요. 한 병에 350ml입니다. 일단은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안에도 적혀져 있고요. 이렇게 딱 상자를 열면 네, 이렇게 6병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뒷면을 보시면요, 이렇게 움푹하게 홈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걸 꾹 눌러주시면 들어갑니다. 이렇게 네, 이렇게 들어가죠. 이쪽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. 한 병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단디가 보이게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해서 자,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해주시면 집으로 들고 가기 아주 편하게 네, 이 박스가 접힙니다. 이걸 딱 떼시면요, 이렇게 또 예쁘게 좀 나오죠. 떼시면 네, 단디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웃고 있는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. 비교를 해보면 이 옆에 있는 생수가 500ml입니다. 생수보다도 훨씬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시기 좋을 수도 있어요. 한 손에 들고 이 병만 봤을 때는 막걸리가 아니라 음료수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예쁘게 아주 귀여워요. 이 디자인도 구단 디자이너 분께서 직접 내 디자인을 한 제품이라고 합니다. 예쁘죠? 전면에는 우리 단디가 예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 맑은 내일과 우리 NC 다이노스가 함께 만든 이 단디마셔라는 게 나와 있고요. 뒷면에도 우리 단디가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주 예쁜 또 모양이 있는데요. 딱 봤을 때도 뭔가 좀 요구르트 같다? 자, 그럼 이 단디마셔 제일 중요한 거 어떤 맛인지 제일 궁금할 텐데요. 저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. 뭐 음주 방송은 아니지만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맛인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네, 돌려주신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이 병뚜껑을 2-3회 정도 돌려서 따라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아, 이러면 이제 탄산이 빠져나오고요. 그렇군요. 아, 올라온다. 자, 이렇게 따서 올라오지 않도록 한 다음에 이 380ml 이 컵에다가 이 단디마셔를 다 부어보겠습니다. 오, 냄새. 오, 좋다. 야, 정확하게 들어갔고요. 제가 그럼 이 막걸리의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남 지역에 벚꽃이 만연하지 않았습니까? 벚꽃 밑에서 먹으면 상당히 잘 어울릴 만한 그런 맛입니다. 한 모금 더.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맛입니다. 다 아는 맛인데 그래도 뭔가 좀 깔끔하고 좀 깨끗하다고 해야 될까요? 제가 막걸리를 종종 마시긴 합니다만 다른 막걸리보다 좀 가볍고 깨끗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왜냐? 창원에서 만든 쌀이 들어갔기 때문에. 네, 가격이 궁금하실 거예요. 이 한 병에 1,500원이 6병이 들어있는 한 박스가 8,000원이라고 합니다. 한 병을 드실 바에야 그냥 한 박스를 사는 게 낫겠다,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단디마셔를 구입 원하시는 분들은요, 창원 지역 마트와 편의점, 주요 음식점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. 야구장으로 오시면 일루와 중앙에 있는 맑은 내일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. 6개 드립 박스는 야구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, 참고해 주시고요. 야구장에서 거둔 판매 수익금은요, 사회 공헌 활동에 또 기부가 된다고 하니까요,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구장으로 오셔서 야구도 보고 또 단디마셔도 보고 사회 공헌 활동도 하고 일석삼조의 이런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다이노스 워드 이 단디마셔 언박싱을 해봤는데요, 여러분의 많은 이 구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규려였습니다. 19금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단디마셔였습니다.